네, 오늘장 간판주 헤르메스 탁 하창원 본부장,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김병수 PB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병수 팀장님, 오늘 저 간판주 선정한 종목의 선정 이유 그리고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2차전지 그리고 수소 풍력 이쪽에서 친환경 쪽에서 굉장히 많이 그 모멘텀이 돌고 있는데요. 효성 첨단 소재는 꿈의 신소재라고 불리는 탄소 섬유를 만드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8년까지 1조 원을 들여서 탄소 섬유 생산 라인을 증설한다라는 기사와 함께 오늘도 많이 그 7% 가까운 그 상승을 보였는데요. 탄소 섬유는 이제 탄소를 92% 이상 함유한 걸로 철에 비해 무게는 4분의 1이면서도 그 강도는 10배, 탄성은 7배 정도로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탄소 섬유가 왜 필요하냐면 수소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소 연료 탱크는 만약 터지게 되면 좀 위험하기 때문에 이 수소 연료 탱크를 탄소 섬유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엔 수소차가 만약 수소차가 이제 대중화가 되고 있고 수소 모빌리티 사회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탄소 섬유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받고 있고 효성 첨단 소재가 그거에 대한 1등주로 그거에 대한 대장주로 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0만 원, 70만 원대까지 넘었고 80만 원까지 넘어서 오늘 13% 가까운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2028년까지 증설이 완료되면은 지금 만들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수요를 대비한다라는 기사와 함께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수소 쪽에서 효성첨단 소재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효성첨단 소재를 간판주로 갖고 와봤습니다. 네, 2차전지 소재 부품 쪽에 LNF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좀 설명 간단히 좀 들어볼까요? LNF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테슬라향 5조 원 가량의 이제 대규모 수주가 다시 한번 시작된다라는 기사와 함께 오늘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요. 테슬라만은 아니더라도 SK이노베이션에서도 4조에서 5조까지도 다시 한번 수주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요거와 함께 이제 한 번 더 봐셔야 되는 게 테슬라의 자체 배터리 생산 라인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밸류체인에서 아마 니켈이나 양극재 쪽에서 그 LNF가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테슬라 자체적으로도 배터리를 만들 때 LNF가 수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감안하시면서 보시면은 2차전지 쪽에서도 LNF가 왜 상승했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하창원 본부장께서는 네, 어제 오늘 우리 오징어 게임에 지금 다들 네, 빠져 있어요. 관련주 지금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는데 네, 우리 같이 오징어 게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쇼박스 보고 계시네요. 네. 네, 쇼박스 들고 왔습니다. 뭐 지겹게 들으셨겠지만 오징어 게임이 정말 핫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에 따른 기대감들로 일단은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적으로 좀 급등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아마 이러한 흐름들이 적어도 한 거래일 정도는 더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OTT 쪽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움직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제 뭐 디즈니 플러스 입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워낙 또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에서 최근에 또 DP도 굉장히 핫하게 또 흥행을 했다 보니까 이런 컨텐츠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아지는 움직임들이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연휴 기간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집콕을 하셨던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텐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뭐 거의 명절 인사가 오징어 게임 봤니? 요게 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관심도가 저절로 이렇게 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쇼박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오징어 게임으로 굉장히 좀 급등이 되고 있는데 사실 또 리오프닝 관련된 수혜주로도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백업사이다 보니까 백신 집단 면역들이 좀 진행이 되게 됐을 때 뭐 자연스럽게 영화에 대한 또 이런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또 영화관에서도 사실 이제 티켓이나 이런 가격들에 대한 상승도 있었기 때문에 뭐 관련된 부분에서도 약간의 좀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이런 영화 관련된 종목군들이 콘텐츠 제작 종목군들이 원래 영화면 이제 영화관에서만 좀 개봉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이제 OTT 플랫폼에서도 개봉을 하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통 라인들이 확대가 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좀 기대감들이 형성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워낙 OTT 플랫폼들에 대한 경쟁이 좀 심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수요도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해본다라면은 관련된 부분도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쇼박스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 상영관에서 사운드와 함께 그 쇼박스 로고가 나왔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다시 또 마음껏 볼 수 있는 그날도 좀 기다려보고요. 2차 전지 얘기는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간단하게 대주전자 재료 얘기 좀 해볼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대주전자 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앞서 말씀해 주신 이제 LNF와 또 동일한 그런 이벤트로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실리콘 응극제 시장이 본격화된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리콘 응극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체적으로도 공급사가 많지 않다 보니까 다소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2차 전지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는 뭐 대부분의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동차 자체가 전환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뭐 시장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에 따른 모멘텀들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연평균에 대한 이런 수요들이 늘어나는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